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 둘째 시간 때 좋으셨죠? 요쪽만 좋으셨나 봐요. 좋으셨죠? 네, 뭐가 좋으셨어요? 강사님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잘생기신 분들이 아닌데? 배 나오고 약간 강의 내용이 좋으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 간식이 좋았군요. 아, 뭐였지? 이러면서 책을 펼치면 벌써 별로 강의 내용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과부하? 과부하가 되셨군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쓴게 없어요. 왜냐면 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자, 시작! 네. 제목을 딱 봤으니까 감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뭘 떠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끼리, 야, 우리 동네 이렇게 좀 해보자. 응? 우리 동네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조력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역할이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 주도 여러분하고 수업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얘기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고요. 여러분이 썼던 거, 내가 했던 거, 누가 나와서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많은 말을 할거 아니고요. 이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많이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을 네, 잠깐 보면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얼음을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얼음을 깰 거예요. 얼음이 잘 아직 안 보이시죠? 좀 있으면 얼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얼음을 깨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나 여기 왜 왔어요? 나 여기서 뭐 하고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러분 앞에 보면 전지도 있고 뭐 사인펜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포스트잇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림 언제 그려 보셨어요? 한 30년 됐나? 한 40년 됐나? 그림 그려 보신 지 오래되셨죠? 가끔 여기 제가 보니까 손주들의 그림 선물을 받으셨을 만한 분들도 계셔요. 손주들의 그림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지만 보관하진 않아요. 그쵸? 여러분이 오늘 그림을 30년 만에 그려보실 건데 내가 왕년에 좀 그림을 그렸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려주세요. 오늘 그림 그리는 시간도 제가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여기저기 포스트잇에다가 여기 온통 벽을 다 제가 막 도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이 벽에다가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도 됩니까? 붙여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엄청 두꺼운 테이프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잘 붙여가면서 다른 팀에서는 도대체 뭔 얘기했나? 이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제가 얼음을 깨자 그랬잖아요. 얼음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시는 분들이시죠? 대충은 아시죠? 아,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1분 드릴게요. 서로 모르시는 분들끼리 통성명 하세요. 통성명. 딴거 하지 마세요. 통성명. 자, 시작! 네, 명함 있으신 분들 주고받으시고. 자, 땡! 1분 지났어요. 다 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얼음을 깨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가까이 앉으면 좋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퀴즈를 맞히시면 선물이 있어요.
네, 선물이 있어요. 빈손으로 안 가실 수 있도록 꼭 마치시기 바랍니다. 마치실 준비 되셨어요? 그리고 자, 제가 여기 창문이에요. 창문 사이에 글자가 나타나요. 무슨 글자인지 맞추셔야 됩니다. 보실 준비 되셨어요? 두눈 부릅뜨시고 돋보기가 필요하신 분 빨리 쓰시고 네, 갑니다. 이러니까 유리하다니까요. 여기 앞에 앉으시면 정답이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제대로 안 봤다고요? 밀키스? 뭘까요? 맞았어요. 바카스. 제가 선물 드린다 그랬죠. 자, 이런 거 드린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왜 뒤에 앉으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잘 보세요. 아, 너무 쉬워. 너무 가까이 앉은 것 같아, 우리. 큰일 났네. 자, 정답 자기 이름을 외치신 분에게 시키겠어요. 김기란? 네. 월드컵일까요, 과연? 확신하세요? 정말요? 혹시 다른 거다? 맞았어요. 월드컵. 자, 선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나갑니다. 정말 일어나서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 뒤에 앉으셨냐니까요. 자, 잘 보세요. 이름, 이름. 유인호. 사다리? 맞아요? 아, 너무 잘 맞춰. 여기 시흥시 좀 이상해. 제가 이 문제 하면은 한 문제당 한 3분 가거든요? 너무 잘 맞히네요. 사다리 맞았어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하면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해요. 새로운 문제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제. 자, 제가 이제 새들을 날려보낼 거예요. 새들을. 여기 무수히 많은 새가 날아가요. 근데 그 중에 생명을 다한 죽은 놈들이 있어요. 몇 마리가 죽은 새일지 맞추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다섯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한 마리? 정답이 이제 그냥 막 찍으시는 거죠, 지금? 찍으시면 안 돼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한 번만 더? 몇 마리? 저도 정답을 봐야 될것 같아. 까먹었어. 몇 마리? 자, 이름을 외치고 얘기해 주세요. 김. 이복희. 다섯 마리? 틀렸으니까 그렇죠, 내가. 여섯 마리? 맞아요? 강승희. 네 마리? 여섯 마리 맞아요. 자, 다시 세워보실래요? 자, 잘 보세요. 네, 여섯 마리 맞죠? 그쵸? 네, 여섯 마리 맞아요. 자, 다음 중 가장 적은 숫자, 빨리 보세요. 정답, 이름을 외치셔야 돼요. 누구? 이름, 이름. 강승희. 8번. 이름을 외치셔야 된다니까요. 8번 맞아요? 아니래 또. 아니래. 1번이래. 큰일 났어. 이거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키시려고 그래 지금. 네. 8번 맞아요. 8번 맞아요. 자, 동그란 통. 그러니까 멀리 계시면 제 귀도 안 들려요.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이 유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크게 얘기하시. 아직 문제가 많아요. 자, 양이 지나갈 겁니다. 양. 양이 몇 마리가 지나가는지 맞히십시오. 자, 몇 마리 지나갔어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정답을 외치셔야 돼요. 정답. 이름. 성함. 전영준 땡땡 김기란
스무 마리 땡. 수가 있다니까요. 수가 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서수연 13마리 땡. 12마리 땡. 정답 땡. 14마리 정답입니다. 네, 14마리가 정답이에요. 자, 선물 받아 가십시오. 그걸 수도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14마리밖에 안 되는데, 20마리도 안 되는데. 자, 이제 문장이. 아, 그걸 저희가 미처 못 봤네요. 자, 그러게요. 문장이 지나갑니다. 무슨 문장일지 맞추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시고. 네. 강승희. 다시 한번. 오, 정답. 아, 두 번이나 맞추시네. 그렇죠? 이거였어요. 시흥시 공동체 비전 세우기 전략. 아까랑 똑같은 선물 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이제 다른 선물로. 네. 필요하시죠? 맞추셨어야지. 제가 어디 강의를 가느냐에 따라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선물이 달라져요. 애들은 주로 먹는 거 주면 되고요. 주로 주부님들은 다 이런 거 드려야 되더라고요. 갑자기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기회를 드렸잖아요. 괜히 그런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거짓말하는 강사가 아니거든요. 자, 동전을 떨어뜨립니다. 백자가 보이는 요게 몇 개일지 맞히시는 거예요. 김성천? 아홉 개. 정답. 오, 어떻게 이렇게 잘 보셨어요? 아홉 개 딱 맞습니다. 여기도 아까 필요하시다 그랬으니까 필요한 거 드려야지. 그죠? 게임만 하냐고요? 그럴 리는 없죠.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이제. 저 뒤쪽 분들 뒤에 앉아서 지금 막 열이가 지금 막 떨어지고 계시죠. 앞에 분들이 유리한 것 같고. 그죠?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앞에 앉은 거랑 상관없어요. IQ가 좋아야 돼요. 이런 건 내가 맞출 수 있지. 그죠? 네. 자, 벽돌의 개수를 맞추시는 거예요. 벽돌의 개수. 네. 어? 오. 이거 어려운데? 23개는 뭐야? 23개는 21개라니까. 이야. 차. 아니, 원래 홍 씨들이 조금 똑똑해요. 특히 여자 홍 씨가 조금 똑똑해요. 이거 이렇게 빨리 맞춘 게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박 찍으시거든요. 열 몇 개부터 찍어. 계속 하나씩 올라가면서.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이 수업에 룰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룰이에요. 제가 약간 독재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여러분하고 함께 룰을 정하지 않고 제가 정해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미있게, 자유롭게, 아름답게, 자신있게, 지루하지 않게, 풍성하게. 이게 오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끼리 오늘 해야 되는 작업에서 아, 지루해. 아, 나 한마디만 하면 끝낼래.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떠드셔야 돼요. 계속 떠드셔야 되고 가능한 한 그 그룹에서 작업을 하실 때 즐겁고 재밌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작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선생님 아까 제가 A4 네 A4를 여기 테이블에 하나씩만 주셔도 돼요. 네. 먼저 팀에서 한 분이 조금 약간 리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한 분 정도는 좀 내가 오늘 우리 조를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면 좋겠어요. 자, 뭘 하실 거냐면
저는 오늘 여기 왜 왔느냐면요. 이 얘기를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동복지협의체 위원장인데 안올 수는 없고 그냥 왔어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재수없게 제가 가위바위보해서 졌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다 바쁘대 나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왔어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정말 우리 동네에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마다 다 오신 이유와 목적과 기대하는 게 다른데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들끼리 오픈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분이 좀 조장 역할을 해주셔서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됐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된요두 시간 동안 나는 요런 것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같이 의논하셔서 거기다 써주세요. 한 분은 매직으로 써주세요. 조 전체의 의견, 합의된 의견 아니고 한명한 명의 걸다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한 분이 석의 역할을 해서 써주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냥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거짓말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내가 시간이 제일 많아서 왔어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네. 왜 오셨는지 오늘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유와 기대를, 네.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셔서 한 분이 석의 역할을 해주셔서 거기다가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조장님이 지도하에 떠드세요. 거기 쓰실 때는 누가 이런 얘기 했다 이런 건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익명으로, 네, 익명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 저기 하신 분 팀은 주사님 그 테이프로 앞에다 좀만 붙여주실래요? 여기 칠판에 네. 다 하신 팀들은 앞에 갖고 나와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좀 잠깐 칠판에 붙이겠습니다.
자, 다 하셨어요. 제가 한번 쫙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왜 오셨나요? 여기 지금 우리 다에서 몇 분인가요? 몇분 오셨어요, 주사님? 그러게 딱 봐도 50명이네요, 그죠? 네, 50명이 오셨는데, 50명이 왜 오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제 눈에는 50명이라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설레어서 왔대요. 마을에 관심이 많고, 강의가 궁금하고, 시흥을 알기 위해서, 또 내가 사는 곳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고요. 가라고 해서요가 세 분이시고요. 시간 되는 사람이래서가 한 분이시고요. 생각 없이 오신 분이 한 분이세요. 오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네요.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아, 이렇게 나눔이 공동체다. 이걸 배우셨나 봐요. 그죠? 자율적으로, 이건 뭔가요? 에코 증권? 아, 그래요? 자율적으로 온 거고, 시간이 남아서 왔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다 그랬고. 자, 여기는, 누가 얘기한지 제가 익명을 보장하려 했는데 다 쓰셨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작은 자리라도 배우고 싶어서 오셨고, 좋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오셨고, 마을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많이 배워서 보탬이 되고 싶어서 오셨고, 아는 만큼 배우고 보인다. 그래서 오셨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마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활동을 하고 싶어서 왔다. 시간 많은 주민이라서 뭐든지 다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쓰셨어요. 자, 여기는 수업을 들으러 내용이 좋아서 마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왔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마을 공동체를 알고 싶어서, 마을 활동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역을 알고 업무 활용을 위해서 교육 시간이 부족. 이 교육 시간이 부족한 건 분명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죠. 이거 종사자, 그죠? 종사자. 제가 복지관 관장을 19년 했어요. 저는 부천의 복지관 관장을 19년 했거든요. 맨날 직원들 연말 되면 관장님 제가 교육 시간이 얼마 모자라는데요. 너일안 하고 뭐 했냐?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오신 직원이 저기 계신 것 같아. 그죠? 네. 제가 이게 딱 여러분이 오신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막 가슴이 떨려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정말 우리나라 이 마을에서 좀 일을 하신다는 분들은 다 심성이 곱고 착한 것 같아. 가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면 어떡하겠어. 그러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동복지협의체 위원장님, 내가 위원장인데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목적으로 오셨는데, 돌아갈 때, 역시 내가 시간을 잘 떼고 갔어.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들은 시간 잘 떼고 가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배우려고 오신 분들은 배워서 가시면 되고요. 내가 뭐가 공헌할 게 있나 좀 보려고 왔어 하신 분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찾아서 가시면 돼요. 각자 오신 목적은 다르지만 각자 오신 목적을 달성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릴 시간이 됐어요. 앞에 전지가 있죠? 네, 전지를 쫙 피세요. 지금부터 그릴 그림은 제가 여러분 자리를 일부러 이렇게 권역별로 앉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비슷한 지역에 사셔야 그 비슷한 지역의 모습들을 늘상 보시잖아요. 늘상 보시는 마을의 모습이신데 그 모습들에 대해서 좀한번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 보면 이 사람 두뇌에 지금 다섯 가지 뭐가 떴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목구비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평소에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오감을 나타낸 거예요. 오감. 오감. 오감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나눠드린 전제에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요. 무슨 그림을 그릴 거냐면 우리 마을 공동체는 이라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은 합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나는 우리 동네에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의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나는 우리 동네 쓰레기 좀다 치웠으면 좋겠다. 그럼 쓰레기통을 그려도 되고요.
나는 우리 지역에 좀 향기 나는 커피숍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커피잔을 그리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그리시고 싶은 걸 그리시면 돼요. 단 주제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요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오감을 활용하세요. 보이는 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걸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듣는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맨날 시끄러운 자동차 빵빵빵빵 하는 소리를 듣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늘 지역에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호, 이런 얘기를 듣는 동네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여러분의 감각을 다 활용하셔서 나는 우리 지역에, 우리 정원 권역에, 우리 대학 권역에 이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각자 그리시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약간 동네 그림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립시다 합의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의 종이에 여러분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여섯 분이면 여섯 분이 바라는 그림이 합쳐지면 우리 마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 제가 나눠드린 색연필하고 매직을 활용하셔서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대신에 한 가지 여기 오감에서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육감. 여섯 번째 감각. 뭐냐면 분위기. 우리 지역의 분위기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신에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각자가 그림을 그리신 이후에 나중에 전체적인 색깔을 입히는 걸 분위기로 표현해 주세요. 색깔 입히는 거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10분. 10분이면 충분하겠죠? 네.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십시오. 떠들면서 그리셔도 돼요. 못 그렸다고 서로 흉보셔도 돼요. 네. 본인이 나는 중앙에 그리고 싶어 하신 분은 중앙에 그리셔도 되고요. 나는 요 모퉁이에 그릴 테야 하면 모퉁이에 그리셔도 돼요. 각자 그리시는 거예요. 각자. 의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 여섯 명이니까 6등분 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는 크게, 나는 작게, 자유롭게 그리세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아니요. 그게 합쳐지면 이제 결국은 여기 정황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을을 그리세요. 네, 그리세요. 오감을 활용하세요.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어떤 향기가 많이 났으면 좋겠고, 어떤 느낌, 촉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그리세요. 그림 솜씨를 보려는 거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셔도 됩니다.
그림에 반드시 오감이 다 나와야 됩니다. 네, 오감이 다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오감이 나오셔야 돼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맛. 네, 맛도 있어야 돼요. 오감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냄새. 어떤 향을 맡고 싶으신지. 어느 정도 그림이 되신 팀들은 이제 분위기를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을 약간 입혀주세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색. 네, 배경색. 네, 전체적인 그림. 네.
다 그리신 팀들은 자기 그린 그림을요, 여기 벽 어딘가에 좀 붙여주실래요? 네, 이쪽 자기 팀그 뒤쪽 벽에다가 좀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조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그 뒤에 붙이셔도 돼요. 다 그리신 조는 네, 그림을 벽에다 붙이시고 10분만 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